안녕하세요, 에듀케이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디테일링 가이드 3편 휠 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차장 가서 휠 닦기 전에 이미 차량은 식힌 상태겠죠. 근데 이상하게 앞바퀴 휠을 닦을 때는 이 앞바퀴 쪽에서 열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차를 식히는 드라잉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세차 부스를 그 잠깐 이동하는 동안에도 엔진은 굉장히 빨리 뜨거워집니다. 그 열기가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곳이 이 앞바퀴 쪽이에요. 그럼 그렇게 열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휠 세정제를 뿌려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연기가 납니다. 고압수를 뿌려도 연기가 나요. 그러면 덜컥 겁이 나죠. 이거 디스크에 변형 오는 거 아닐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 뜨거워진 휠, 디스크에 물 뿌리는 거는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뿌리세요. 여러분들이 디스크에다가 물을 뿌렸다가 디스크에 변형이 오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서킷을 주행해가지고 휠 디스크가 완전 시뻘겋게 달궈지는 그런 상태에서 물을 뿌리면 변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잉 공간에서 세차 부스를 이동한 정도, 그 정도는 아무런 영향 없으니까 그냥 뿌리셔도 됩니다. 대신에 세정제를 뿌리거나 특히 철분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링 할 때 본 세차까지는 가급적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휠 세정하는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셀프 세차장 가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카드로 갖다 택을 찍으면은 3분이라는 고압수 사용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은 휠에다가 먼저 물을 뿌려야 되는데 3분 동안 휠에다가 고압수를 뿌리고 나면은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요럴 때는 여러분들 버킷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비커로 갖다가 휠을 그냥 적셔주는 정도로만 뿌려줘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압축 분무기에다가 맹물을 담궈서 아니면 트리거에다가 그걸로만 뿌려줘서 살짝만 적셔주면 됩니다. 실내형 게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압수 사용하는 게 무제한이니까 그냥 바로 고압수로 갔다가 휠을 먼저 뿌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먼저 휠에다가 세정제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요 휠 브러쉬 갖다가 스포크 여기를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포크 닦을 때 주의해서 닦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휠 구조에서 스포크랑 림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스포크와 림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각도가 딱 져 있어요. 여기에 오염물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닦을 때는 이 엣지 부분을 갖다가 신경 써가지고 잘 헹궈주세요. 이런 끝단 부분 닦을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스포크 옆면 닦을 때나 이 사이 구석진 부분 닦을 때 이 브러쉬의 끝면 갖다 닦는 게 아니라 브러쉬의 옆면 갖다 닦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세정이 덜 될 때가 있거든요. 브러쉬에서 이 모의 끝부분 갖다 닦아야지 이 구석진 부분이 브러쉬를 파고들어서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브러쉬 끝부분 갖다 닦을 수 있도록 브러쉬를 짧게 잡고선 잘 돌려가면서 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브러쉬를 닦고 나면은 볼트 부분도 브러쉬를 넣어가지고 돌려가면서 잘 닦아주세요. 이 볼트 사이에도 오염물이 꽤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초보자분들을 위한 휠 세정 방법이에요. 자, 환자분들은 이런 브러쉬를 슬슬 구비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요거 갖다가 림 안쪽을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림 안쪽을 닦을 때 무턱대고 브러쉬를 넣으면 안 돼요. 당연히 림 안쪽에도 세정제를 꼼꼼하게 잘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브러쉬를 물에 적신 상태에서 안에 넣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너림 쪽을 닦을 때 한 가지 팁이 있다면은 브러쉬는 앞뒤 방향으로 움직이면 잘 닦입니다. 그리고 요 움직이는 각도 같은 경우 있죠. 무조건 90도 방향에서만 움직이지 말고 대각선으로 살짝만 틀어줘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못 닦는 사각지대 없이 이너림 쪽도 다 꼼꼼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안 닦이는 범위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스포크 뒤쪽이랑 스포크 바로 뒤에 이너림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휠 밑을 이용해가지고 마저 닦아주면은 꼼꼼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은 이너림은 포기하라는 거냐? 아니에요. 초보자분들도 이너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브러쉬 없이요. 차량이 주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너림 안쪽에 오염물이 그렇게 많이 고착돼 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휠 세정제를 이너림 쪽에 꼼꼼하게 뿌려주고 고압수로 잘 헹궈주는 것만으로도 이너림에 있는 오염물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집니다. 요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6개월 있다가 드디어 이너림 닦는 브러쉬를 사서 쑤셨을 때 꾸정물이 얼마만큼 많이 나오느냐, 여기서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거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휠 종류 말씀드릴 때 중성 휠 세정제를 사용하는 휠 중에 크롬 휠이랑 브러쉬드 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휠 닦을 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페인트 형태 브러쉬 중에서 아까 그건 돈모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모를 가진 브러쉬가 있어요. 이런 브러쉬로 갖다가 크롬 휠이랑 브러쉬드 휠 같은 걸 닦아주는 게 안전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브러쉬가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오염물이 많이 고착된 경우에는 이거 갖다 완벽하게 세정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돈모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세정해주세요. 근데 그런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크롬휠을 닦았을 때 흠집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런 식으로 크롬휠에 흠집이 생긴 거는 메탈 폴리쉬 아니면 금속 연마제 이런 거 갖다 제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염물을 그냥 방치를 했다가 크롬이 백화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다시 재도장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휠을 다 세정하고 났으면 고압수로 꼼꼼하게 헹궈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셀프 세차장 가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거 휠만 닦기에는 또 고압수 결제하기가 조금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정하고 나면은 세정했을 때 남은 휠 세정제가 마르지 않도록 물만 살짝 끼얹어가지고 헹궈주면 돼요. 아까 여러분들이 썼던 그 비커 갖다가 부어본만 뿌려가지고 휠 세정제가 어느 정도 흐르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세정을 마치고 났으면은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놀라는 게 뭐냐면은 휠 디스크가 녹슬어 있는 걸 볼 거예요. 이거는 디스크가 물에 닿거나 철분 제거제에 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브레이크 세게 한번 꽉 밟으면 없어지는 거니까 괜히 이것 때문에 정비소 가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초보자분들 여기서부터 고압수의 중요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너림에다가 아까 휠 세정제 써놨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을 고압수로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헹궈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압수를 이용할 때 이너림 안쪽도 꼼꼼하게 잘 헹궈줘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프리워시 편에 고압수 운용하는 거 자세하게 설명할 때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디테일링은 세정과 코팅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휠도 마찬가지로 세정을 했으니까 코팅을 해줘야 됩니다. 휠 코팅하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보통 휠에 사용하는 코팅제, 휠용 실런트는 대부분 다 고체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거를 코팅제 바르는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버핑 타월 갖다 깨끗하게 닦아주면 돼요. 바르고 타월로 깨끗하게 닦아낸다. 이게 휠 코팅의 전부예요. 근데 저희가 휠 코팅 관련해가지고 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휠은 제가 2편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고온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에 사용할 수 있는 코팅제는 반드시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내열성을 가지고 있는 코팅제가 바로 휠 전용 실런트예요. 그거 외에 또 한 가지 그 고온에서 버틸 수 있는 코팅제는 전문가용 유리막 코팅제. 요 두 가지가 가장 효용성이 높은 휠 코팅제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실런트나 카나우버 왁스 아니면 퀵 디테일러 같은 건 바르면 안 되나요? 바르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행하면서 휠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때 금방 녹아서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내열성을 가진 휠 전용 실런트나 전문가용 유리막 코팅제를 이용해가지고 코팅해주는 거를 권장드리는 거예요. 오늘은 디테일링 가이드 심화편에서 휠 세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코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다음번에도 세차와 디테일링이 여러분들의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편은 타이어 세정하고 드레싱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